지금 내 안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? 그러네. 현감으로서 의뢰한 중차대한 일이 있어. 관아에 소속된 나졸들만 20명이 넘을 텐데 그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굳이 내 안사람에게 일을 시킨 이유가 뭘까? 내가 그 이유를 굳이 자네에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. 말 안 해도 짐작은 가네. 수작을 거는 거겠지. 수작?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? 다 들었으면서 다시 묻기는? 나 이고을 현감이네, 현감! 어디 은근슬 쪽 말을 놓고 그러나? 혼잣말이었는데 기분이 많이 상하셨나 봅니다. 저기 죄송합니다, 현감나리. 제가 개를 잃어버렸습니다요. 개를 잃어버리다니? 주변에 샅샅이 뒤졌는데도 여태 찾지 못하였습니다. 어디서 잃어버렸나? 함께 찾으면 될 것이니 앞장서게. 개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. 아니요, 내가 찾아야지. 나한테 의뢰하신 일이고 잃어버린 것도 난데. 현감이 내 여인과 엮이는 것을 더는 원치 않는다. 이 일은 내게 맡기고 돌아가거라. 과연 집 근처에 있을까? 개가 달아난 지 한 시즌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. 그 개를 어르신이라 불렀다면 나이가 많을 것이니 그리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. 게다가 사자개는 식탐이 많은 특성을 갖고 있어. 고기 냄새를 맡으면 금방 나타나겠죠. 안 나타나면? 박영감에게 사실대로 털어내는 수밖에. 현감이 개를 훔치라 했다고. 해결 한방 일을 원래 이따위로 하나? 현감이 원래 일을 이따위로 하나? 어? 백성들을 위해 어찌 일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고 마을 실세에게 줄을 댈 생각이나 하고 개를 훔쳤다 찾아주는 것으로 박영감의 눈에 들 생각인가 본데, 내 보기에 그것은 박영감의 개가 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네. 말이 너무 심하지 않나? 양인 주제의 감히, 서자 주제의 감히 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떤가?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했네.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라는 말도 있지. 권력자의 말만 세게 듣고 약자의 충언을 고깝게 여긴다면 어찌 큰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. 혹시 자네 전에 날 만난 적이 있지 않은가? 물론 만난 적이 있지. 화사품을 받을 때 동원해서. 아니, 그 전에 그 자네 목소리 내가 분명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. 개를 잡아주었으니 가지고 가 박영감의 개가 되면 되겠군. 보스 따윈 필요 없네. 고맙네, 박영감의 개가 되게 해줘서. 자네가 찾아낸 치부책 덕에 현감의 목이 날아갔지. 근데 그건 그냥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나. 난 썩은 밑둥을 찾을 작정이래. 그 때문에 박영감의 개가 돼야 된다면 마땅히 그럴 생각이 없고. 대의를 위해 소의를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. 내가 왜 소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? 어린 게 아니라 잃은 건가? 현감으로서의 신인. 그거 아나? 이 하는 말마다 막대먹고 괘씸한 거? 그래서 전 현감이 그랬던 것처럼 끌고 가 장이라도 칠 셈인가? 아니, 벗이 되면 어떻겠나? 난 자네가 마음에 쏙 드는데. 감히 양인 따위가 벗이 되겠다? 아니, 뭐 나도 사자 따위라서. 아깐 내가 실언을 했네. 사과하겠네. 갑자기 글이 나오니 불편하군. 게다가 난 하수와는 벗이 되고 싶진 않은데. 내가 하수다. 개를 찾아주는 얕은 술수로 박영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. 허나 그걸로 과연 썩은 밑동을 캘 수 있을까? 그럼 고수라면 무슨 방법을 쓰겠나?